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외적 부정사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N, E는 R, 반려수입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C, C는 자, 절점 조건식입니다. 절점 조건식. 이거는 핑 절점의 수입니다. 트러스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적 분산수는 N, I는 M 부재 수입니다. 플러스 시그마 K, K는 강절점 연결 부재 수입니다. 플러스 3 플러스 C 나왔고요. 마이너스 2 J, J는 절점 수입니다. 전체 부정적 N은 M 플러스 R 플러스 M은 부재 수입니다. R은 반력 수입니다. 시그마 K는 강절점 연결 부재 수, J는 절점 수. 자, 판별식에서는 이렇죠. N이 0보다 적으면 불안정, N이 0이면 정정, N이 0보다 크면 부정정. 맞죠? 자, 앞에서 방금 올렸는데 왜 이러냐고 얘기가 나옵니다. 0인데 왜 기하학적으로 불안정하냐? 이건 뭐냐? 이렇게 움직여간다.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내적 불안정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트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N은 N인은 3-3 플러스 C 0. 맞죠? 그 다음에 NI는 8 플러스 없죠? 각자 0 플러스 3 플러스 0 마이너스 2 곱하기 6. 하나, 둘, 셋, 넷, 다 0. 는 마이너스 1. N은 8 플러스 3 플러스 0 마이너스 2 곱하기 6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니까 내적 형태 불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안정 내적이 최종 종합 판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N, E는 반려 3개, C는 0. 그러니까 외적으로 다 안정이에요. 트러스는 다 외적으로 안정입니다. N, I는 9 플러스 0 플러스 3 플러스 0 마이너스 2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6은 0. N은 9 플러스 3 플러스 0 마이너스 2 곱하기 6. 따라서
기하학적 판별에서는 기하학적 안정이 되고요. 안정, 정정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N, E는 4, 마이너스 3, 플러스 터러스에는 곤란하지 않죠? 평균점 0, 1입니다. N, I, 내적인 거, 내적 부진자죠? 9, 플러스 0, 플러스 3, 플러스 0, 마이너스 2 곱하기 6, 0. N은 9, 플러스 4, 플러스 0, 마이너스 2 곱하기 6원, 1. 이때는 판별식으로 안정이죠. 하지만 N의 문제는 외적 1차 부정정이 되겠죠. 기하학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안정, 외적 1차 부정적입니다. NE는 3-3 플러스 0, 0이죠. NI는 10 플러스 0 플러스 3 플러스 0, 마이너스 2 곱하기 7, 마이너스 1. N은 10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0, 마이너스 2 곱하기 7은 마이너스 1.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불안정. 기하학적 내적 형태 불안정. 따라서 이거는 불안정인데 왜? 내적 때문에. NE는 3-3 플러스 0은 0. NI는 11 플러스 0 플러스 3 플러스 0 마이너스 2 곱하기 7, 0. N은 11 플러스 3 플러스 0 마이너스 2 곱하기 7은 0. 판별식으로 안정, 즉 정정이죠. 기하학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안정, 정정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NE는 3-3 플러스 0은 0. NI는 12 플러스 0 플러스 3 플러스 0 마이너스 2 곱하기 7은 1. NI는 N 플러스 R 플러스 시그마 K 마이너스 2J는 12 더하기 3 플러스 0 마이너스 2 곱하기 7, 1. 이거는 판별식으로는 안정이죠. 하지만 내적 1차죠. 그래서 기하학적 안정이고 안정, 내적 1차 부정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적 부정정 지수, 내적 부정차수, 전체 부정차수 판별 체크를 이걸 했는데 터러스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어려운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거는 외적은 무조건 뭐다? 색깔이 달려있습니다. 외적은 지지입니다. 지지. 내적은 형태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리고 이 판별에 0보다 작을 경우는 불안정하다. 0이다. 정정이다. 0보다 크다. 이거는 불정정이다. 부정정 구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어렵지 않습니다. 구조기술사 한번 약해봅시다. 2022년 5월 26일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